4차급 석권을 노리는 천재복서 샤커 스티븐스는 라이트급 언디스퓨티드 챔피언 데빈 헤이니와의 대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빈 헤이니는 샤커 스티븐슨과의 대결보다는 슈퍼 라이트급으로의 월장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샤커 스티븐슨은 데빈 헤이니가 슈퍼 라이트급으로 월장하게 된다면 바실 로마첸코와 라이트급 최강자의 자리를 놓고 싸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샤커 스티븐슨은 로마첸코, 난 당신을 존중한다. 그리고 당신은 타이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 진짜 높은 수준의 체스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나는 큰 싸움을 준비 중에 있고 그 싸움을 만들고 싶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에 로마첸코는 샤커, 고마워. 하지만 나는 헤이니와 재대결에 집중하고 싶어. 헤이니와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서 유감이야. 라는 답장을 남기며 샤커 스티븐슨의 대결 제의를 거절하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데빈 헤이니가 슈퍼 라이트급으로 월장한다면 WBC는 랭킹 1위 바실 로마첸코와 랭킹 2위 샤커 스티븐슨의 대결을 지시할 것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PBC의 협력 방송사인 쇼타임의 사장 스테펜 에스피노자는 카넬로 알바레즈의 두 번째 상대는 카넬로 대 저멜 찰로 대결의 흥행 여부에 달려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흥행 대박이 터진다면 저멀 찰로도 카넬로 또를 받을 것이고 흥행이 되지 못한다면 저멀 찰로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웰터급에 유력한 차기 챔프감으로 떠오른 자론 애니스가 로이만 빌라를 상대로 10라운드 TKO 승리를 거둔 이후 웰터급의 모든 강자들을 도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론 애니스는 에롤 스펜스 주니어 대 테렌스 크로포드의 승자 또는 에이만타스 스타니오니스 키스 서먼, 요르데니스 우가스 등의 웰터급 최고의 선수들과 올해 말에 한 번 더 싸우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웰터급에서 가장 핫한 선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론 애니스에게 일방적인 패배를 당했던 로이만 빌라가 코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만 빌라는 큰 기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사처럼 전진하며 용감하게 싸웠지만 그 대가는 결국 부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이만 빌라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며칠 후 복싱의 프로모터 에디 허는 WBC 슈퍼 라이트급 챔피언 레지스 프로그레이스와 데빈 헤이니의 대결을 추진 중이고 프로그레이스와 헤이니의 대결이 불발된다면 WBC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 의무 도전자로 지정된 산도르 마틴과의 대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BA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드미트리 비볼이 10월 타이틀 방어전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비볼은 카넬로와 재대결을 위해 협상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아트루 베테르 BF와의 통합 타이틀전도 WBC에서 러시아 복서들의 경기를 불허하게 되면서 비볼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미트리 비볼의 잠재적인 상대로는 앤서니 아드, 올렉산드르 그보즈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